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살찔까봐 고민 중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은 뭘 먹으러 떠나볼까요? 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식당. 문 열기 전부터 손님들이 줄 서는 건 기본. 1층은 물론 2층까지도 할 티릴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면 웨이팅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픈 때 맞춰서 오는데 소개를 많이 하는데 조금 두렵죠. 자꾸 알려지니까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조금 주저하는 그런 집입니다. 다시 찾은 손님이 많을수록 맛있는 집이긴 마련. 이날 방문한 고객들을 살펴봤더니 약 88%가 단골이었습니다. 오, 많이 오셨구나. 이거 뭐예요? 자, 오늘의 메뉴는요? 달걀은 달걀? 뜨거운 기름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곳이라는데 이 하얀 알은 뭐죠? 빵빵 기름으로 튀긴 빵. 되게 알? 알? 알 같아요. 용의 알. 용의 알? 저는 탕수육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온 거 처음 탕수육이에요? 네? 탕수육이라고요? 길쭉한 거 아니에요, 탕수육? 마시면 맛, 모양이면 모양. 뭐 이렇게 생겼어요?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이 온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탕수육은 잊어라. 어머나, 고급져라. 중식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오늘의 메뉴. 어머, 고급져요. 바로 공룡알 탕수육. 공룡알. 등장하는 순간 감격스러운 비주얼에 찍어야겠네요. 이건 저장해야 해. 인증사진은 필수. 탕수육이 일반적으로 다른 데 가보면 다 길쭉하잖아요. 길쭉하죠. 울퉁불퉁하고 동그랗게 돼 있어서 여기는 또 신기해하고. 탕수육의 모양이 길쭉하다는 편견은 잊어주세요. 이것도 맛있는데 일반적이죠. 길쭉함 대신 먹기 좋은 크기로 둥글게 빚어 마치 콩용화를 연상시키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모양만 좋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래요. 맛도 엄청 좋아. 눈으로 한번 즐기고 입으로 두 번 맛보면 마치 사랑에 빠진 듯 헤어나올 수 없다는 콩용알 탕수육. 어머나. 그 맛이 어떨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온몸에 전율이 온다 뭐 이런 뜻. 정말 맛있습니다. 남녀노소 입맛 사로잡은 공룡알 탕수육의 매력. 너무 맛있어. 찍먹하거든요. 찍어서 먹어야지 바삭함이 있으면서 소스 맛도 이렇게 잘 즐길 수 있는데 얘는 바삭해요. 구워져서 나오는 것도 바삭하고 탕수육 자체가 되게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고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너무 맛있어. 탕수육의 오랜 난제인 찍먹파와 부먹파를 화배장으로 만든다는 공룡알 탕수육. 아하. 소스를 부은 상태로 나와도 쫄깃하고 바삭한 탕수육의 비밀이 궁금해집니다. 그게 가능한지요? 저도 찍먹파라서. 공룡알 탕수육을 만든 홍정우 주인장을 만나봤습니다. 요리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요. 23살부터 시작했어요. 23살부터 9년간 호텔 중식당에서 근무했다는 주인장. 11년 전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동글동글한 모양의 공룡알 탕수육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네모난 탕수육은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데 저희는 좀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특이하게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게 됐어요. 인근에 중식당이 많다 보니 차별화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주인장. 맛을 내는 방법도 있다는데요. 네. 감자전분을 물에 개가지고 하루 정도 차가운 데 숙성시킨 다음에요. 이걸 다시 이렇게 부셔줘요. 식감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쫄깃. 어허. 특이하다. 자, 다음은 탕수육의 중심인 돼지고기. 공룡알 탕수육을 만들기 위해선 등심을 네모난 모양으로 손질해야만 만들기 편하다는 주의점. 저 이게 궁금해요. 안에까지도 튀겨질까요? 돼지고기와 수분 가득 머금은 감자전분은 뭉치지 않게 골고루 섞어준 다음 동그란 모양으로 빚어주세요. 하루에 일단 만드는 탕수육 알의 개수는 약 2,000개.
꼬박 2시간이 넘도록 쉴 틈 없이 빚어야 그 개수를 맞출 수 있답니다. 튀김옷이 따로 두껍지 않았군요. 정성과 시간으로 빚어낸 탕수육은 튀기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뒤집어줘야 한다는데요. 속까지 골고루 익으려면. 이야. 계속 안 집어주면 그 반죽에 공기가 있어서 오므리가 나와가지고 기름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공기를 계속 빼줘야 돼. 그래야 바삭한 게 오래가고 쫀득해지고 겉이 맨들맨들하게. 그쵸. 주인장의 정성과 노력으로 탄생한 공룡알 탕수육. 바삭함과 쫄깃함을 모두 잡은 탕수육 위로 직접 만든 소스를 듬뿍 올려 맛에 깊이를 더하는 주인장. 촉촉함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공룡알 탕수육. 눈으로 즐겼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먹어볼 차례. 어른들은 물론 까다롭기로 소문난 어린이 손님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맛있어요. 그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들어는 봤나 나뭇가지 튀기 쫄깃한 탕수육 위로 바삭함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나뭇가지 튀김이 올려져야만 비로소 공룡알 탕수육이 완성됩니다. 뭔가 용이 승천하는 느낌? 나뭇가지 모양의 면 튀김은 주인장이 고민 끝에 생각해낸 또 하나의 차별화 방안이에요. 면을 튀긴 거네요. 한 번 튀겨준 면발을 또 한 번 튀겨내 고소한 맛을 더했습니다. 공룡알 탕수육에 두 번 튀겨내 더욱 바삭해진 나뭇가지 튀김이 더해지면서 탄생한 유일무이한 메뉴. 고소한 면 튀김과 달콤한 탕수육이 만나자 입안에서 느껴지는 황홀함. 한 번 맛보면 자꾸만 손이 간다는 무한 매력에 손님들도 푹 빠졌는데요. 저 튀김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딴 데서 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 재밌어요. 가져 먹는 것 같아요. 단골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공룡알 탕수육의 또 다른 매력. 입에 넣을 때 달콤함이 살짝 묻어나오면서 감미롭습니다. 너무 달면은 좀 물리는데 너무 안 달고 새콤달콤해서 맛있어요. 설탕을 좀 덜 넣으신 거 아닐까요? 궁금해요. 사장님에게 물어보자 은은한 단맛 나는 탕수육 소스의 비법. 집 나간 입맛도 되돌아오게 만든다는 탕수육 소스의 달콤함. 공룡알 탕수육의 맛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한다는 소스의 비결도 궁금한데요. 진해 보여요. 많이 먹어도 물리지 않고 입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단맛의 비밀은요. 바로 간장의 파뿌리와 계피. 거기에 새콤함을 더해줄 레몬과 설탕을 넣어 탕수육 소스를 만든다는 주인장. 네. 그때 소스를 만들다 말고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오는데요. 마지막으로 넣는 재료의 정체는? 이것은 탕수육이 새콤달콤하니까 매실을 넣을 줄 알았는데 오, 매실이 아니에요? 약간 놀랐어요. 놀라운 재료. 이거를 넣는다고요? 진짜 이건 진짜 상상 못했어요. 아, 이래서 새콤달콤했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재료의 비밀은 빨랑하게 잘 익은 홍시였네요. 어머나. 그래서 은은하게 설탕을 조금 들렀고 홍시를 넣어가지고 좀 더 감칠맛 나는 단맛을 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탕량을 줄이고 홍시를 넣어 천연 단맛을 낸다는 주인장. 어이, 그랬군요.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던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지금의 맛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대단하십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주인장의 간절함에서 탄생한 공룡알 탕수육. 쫄깃함과 바삭함, 달콤함이 한데 어우러진 맛에 손님들 기분도 최상. 음식에 진심인 주인장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손님들 시선과 마음을 빼앗았는데요. 놀라움의 연속은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바로 이 접시에 숨어있다는 마지막 비밀.
없이에요. 그린 거예요? 그린 거네? 접시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 치워진다. 맞아요. 하얀 접시 위를 수놓은 우아한 자태의 매화. 당연히 새겨진 줄 알았던 그림은 알고 보니 주인장이 직접 그린 건데요. 믿기지 않는 사실에 놀라는 건 손님들도 마찬가지. 잘 그리셨네.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으면 못 건드렸을 것 같아요. 이 접시가 원래 그려져 있는 건데. 매번 이렇게 다 일일이 그리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사장님이 그만큼 음식에 애정이 있으시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정성에 들어가는. 그 무엇 하나 주인장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얀 접시를 도화지 삼아 화백으로 변신한다는 주인장 봉춘.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접시 위에 한땀한땀 정성스럽게 매화를 그려나가는데요. 이거를 일일이 다 쓰신 거였어요? 검정색은 발사믹 소스로 쓰는 거고요. 빨간색은 크랜베리로 해가지고 크림 소스를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장사가 처음 시작할 때 잘 안 되고 한가했을 때 심심해서 이제 단골 선생님들한테 한 번씩 그려드렸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하나하나 그리다 보니까 가게 상징이 돼버려가지고 뭔가 대접받는 기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각종 소스로 하루 약 100개의 접시 위에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네. 신선함과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공룡알 탕수육. 주인장의 애정과 정성이 아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겠지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더 나은 맛을 위해 늘 노력한다는 주인장. 손님들의 눈과 입도 앞으로 더욱 즐거워지겠네요. 살찌는 거요? 맛있으면 살 안 쪄요. 확고하시네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다음 시간에도 힘차게 달려갑니다.